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세를 보였는데 이제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일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떤 부분, 자, 처음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다가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후장 돼서 12시 넘어서 자금들이 들어오더니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매수에 대한 주체들이 매도보다는 훨씬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17일날 이제 체코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에 대한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체코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을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셨어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중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고, 뭐 지금 한국과 체코에 대해서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힌트라고 생각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거, 양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이어서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지금 러시아 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원전을 우선 협상자로 참여를 신청했던 기업이 프랑스 EDF가 어디랑 협력을 하고 있어?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당연하게도 한 유럽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는 프랑스 EDF가 러시아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편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영국의 이 SMR에서 당연하게 프랑스 EDF가 입찰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EDF의 능력은 지금 SMR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토대로 알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또뭐 EDF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납기를 지연을 했습니다. 납기를 지연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러한 이력이 존재를 하면은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금이 발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뭐야? 당연하게 시공에 대해서 기한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장점.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점점 뭐라고 할수 있어?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끝까지 놓아줘선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체코 수주 시에는 어떤 파생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은, 체코를 통해서, 체코는 어디? 당연하게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면은 여기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SMR 건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뭐 하고 있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원전에 대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체코를 만약에 우선 협상자로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영국과 폴란드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미 체코의 현지 언론은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언론, 현지 언론에서 프랑스의 EDF가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선은 한국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최대 수혜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법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체코의 자회사 체코 원전 기자재를 상당량을 공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스코 다 파워에서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현지 법인은 두산스 코다 파워고요. 여기에 따른 인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지 법인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우선은 뭐 한국이 이기든 뭐 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두산 다스코 파워의 장점은 체코 현지의 기술과 법적 환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한국의 많은 설계와 시공, 조달, 업체와 협력한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적시성에 대한 준비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만큼 한국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적재적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자재를 상당량 체코 기업이 공급할 것을 점을 이미 확인이 됐다. 누구와? 두산스코 다 파워와 체코 기업이 공급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이것을 공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하게도 어디서 텔레그램 소통망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주분들은 꼭 알고 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당연하게도 아직 뉴스로 나오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꼭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100% 무료다 보니까 부담이 없어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네, 250분이 참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는데, 도움을 받는 방법 어떻게 받아야 돼? 자, 010-7184-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두 가지의 링크가 떠요. 문자 보내기 링크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소통망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입장 비용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얻어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문자로만 나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문자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거의 한 80% 이상 확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래는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이랑 뭐 두산 말고도 한국의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송을 걸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원전을 가지고, 미국 원전을 가지고 이 기한을, 시공에 대한 기한을 못 맞춰서 한국과 오히려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미국까지도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시공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예상되는 기업은 누구야? 예상되는 국가 체코 플러스 폴란드 플러스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하게도 어디 기업? 미국의 SMR 선두 기업이죠.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지분을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시제품 공급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전에 2조에 대한 시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공시가 나왔었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SMR 또 미국 기업인 X에너지의 이
대략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SMR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많은 원전들을 세우고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체코의 4기, 폴란드의 4기, 영국만 하더라도 2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은 안 해봤지만 적어도 열몇 기가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만 합쳐도 10기가 됩니다. 10기가 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조에서 7조 원이 들어요. 계약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40조에서 70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지금은 상승 추세를 막 탔습니다. 상승 추세를 막 탔고 좀 그어드리자면요, 이렇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두산 중공업이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1차적인 저항선은 여기라고 꼽힐 수 있겠죠. 25,000원. 25,000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얼마?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죠. 네. 4만원. 그리고 얼마? 55,000원. 55,000원, 7만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25,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 매물대가 없어요. 왜냐면은 10년 전 매물입니다. 10년 전 매물. 한마디로 매물대 소환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이것은 이 시발점은 어떤 부분? 수주에 대한 우선 협상자가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1차 목표가 당연하게 25,000원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저는 4만원, 그 다음에 55,000원 이런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목표가들을 어디서 받아야 돼?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는 텔레그램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목표 수익률 1000%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9,300원 들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6월 4일날 19,300원에 이미 안내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시간 대응적인 부분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몇 프로? 자, 보시는 것처럼 463%가 달성이 되는 모습.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 나갔어? SOS랩과 필옵틱스가 두 종목이 나갔고, 필옵틱스는 보유 중에 있고 SOS랩은 3% 정도, 5%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명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뜨느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고스란히 뜹니다. 고스란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도 절대적으로 알아가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실시간 연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투명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종목에 대해서 100%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공유를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어떻게 나도 참여를 해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 번호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신 이후에 하단에 보시면 영상 제목 옆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두 개가 떠요. 문자 보내기에 입장 또는 문자라고 보내주시고, 문자로만 바꾸실 분들은 문자라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래요.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기에 뭐라고 입장 또는 문자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런 화면에 조인 채널이라고 누르시면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시간 매일 일요일 라이 저녁 시간에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받을 종목에 대해서 1차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받아가셔서 수익을 크게 크게 내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 텐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